도전과 혁신의 미래를 이끌 블루 이코노미 시대가 열렸습니다. 전라남도는 섬과 해양, 하늘, 바람 등을 활용한 블루 이코노미를 혁신성장 프로젝트로 추진합니다.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에 대해 알아봅니다. 함께 보시죠. 전라남도는 지난 7월 전남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미래 지역 발전을 선도할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비전 선포식을 했습니다. 전남만의 청정 블루 자원을 활용해서 블루 오션을 찾아내고 사람 중심의 혁신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힘차게 이뤄나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블루 이코노미가 전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 활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더욱이 국비 지원 등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어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정부가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전라남도는 새로운 정도 천년을 열어갈 청정전남, 블루이코노미 비전 6가지 프로젝트, 30개 세부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수도를 선도할 블루에너지입니다. 블루에너지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해상풍력 잠재량 전국 1위인 전남의 자연 조건 등 기존 인프라를 바탕으로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수도로 육성해 나가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한전공대를 반드시 2022년에 개교토록 하고 세계 최고의 에너지 특화 대학으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전남 혁신 기술을 선도하는 랜드마크 연구시설과 산학연 클러스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전공대 설립,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규제자유특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8.2기가와트 규모의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송전선로 구축 및 지원부두 건설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둘째, 남해안 시대의 기적을 이뤄낼 신성장 관광 블루투어입니다. 남해안의 풍부한 관광 콘텐츠를 연계 개발해 세계적인 해양 관광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나간다는 구상입니다.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사업, 크루즈 관광 기반 조성사업 국가계획 반영, 국립섬연구기관 유치, 섬엑스포 유치, 국립 난대수목원 조성 등의 사업이 펼쳐집니다. 바이오메디컬 허브를 향한 블루바이오입니다. 전남은 국내 유일의 화순 백신 특구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에서 제조까지 원스톱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면역증강물질인 천연물 생산의 보고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바이오 산업을 집중 육성해 전남을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허브로 조성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면역 유전자 치료와 첨단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 면역치료 혁신 플랫폼과 국립 신뇌혈관 질환센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넷째, 미래형 운송기기 산업인 블루 트랜스포트입니다. 드론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고흥, 이모빌리티 연관기관이 모여있는 영광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미래형 운송기기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국가 유무인기 통합관제 인프라 구축, 자율주행 이모빌리티 실증시험장 구축을 통한 이모빌리티 기업 육성에 나섭니다. 무안공항 특화단지와 연계한 드론 항공부품 제조 생산단지도 조성합니다. 다섯째, 미래 농수산업의 메카 블루농수산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4차 산업기술을 적용해 미래 생명산업 모델을 만들어간다는 구상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아열대 작물 실증 연구, 해양 쓰레기 제로화, 스마트팜 양식 등 지속가능한 농수산 기반을 구축합니다. 마지막 여섯째, 미래 스마트 신도시를 꿈꾸는 전남형 스마트 블루시티입니다. 전남의 강점인 친환경 생태자연과 첨단 ICT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미래형 스마트 건강도시를 추구합니다. 웰니스 관광계를 설립해서 건강 관광산업을 키우고 국제협회를 세워서 글로벌 교육 인프라를 함께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데이터 센터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환경, 사회,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 시스템인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정도 천년 도전과 변화의 길에서 전남 발전과 대한민국 경제 활력의 블루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정뉴스 김동진입니다.